들고 와서 이렇게 당겨주고 머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서 조금 더 끝에를 동그랗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앞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제 고데기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난 김에 지금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앞머리는 제가 지금 아직 손질을 하고 나서 좀 풀린 상태여가지고 물을 묻혀준 상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줄 건데요. 이제 좀 제가 오늘 할 앞머리는 이렇게 약간 이 앞머리 뽕을 살려주면서 이 거지존의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좀 그런 방법으로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앞머리에 물을 묻혀준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물을 묻혀줘 보고 올게요. 지금 이렇게 물을 묻혀주고 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드라이. 여기서 이제 일단 머리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가르마를 이제 타줘야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왼쪽에 머리가 더 많이 가게 가르마를 탔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타게 되면 좀 이 가르마마다 느낌이 다 다른데, 이렇게 타게 되면 이제 거지존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색한 앞머리 길이일 수도 있어요. 뽕이 그렇게 많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할 때에는 이 정도, 약간 2:8 정도를 추천드리고, 좀 앞머리가 나는 정말 많이 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6:4 정도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 가르마를 타줍니다. 약간 둥글리듯이 가르마를 나눠주면은 이 나중에 뽕을 줬을 때 더 이제 좀 내추럴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좀 과하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넘겨주고. 이게 가르마에서부터 고데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해줘야 돼요. 이 정도 가르마로 탔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주는 거는 이 가르마를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고정을 시켜주려면 이제 물을 묻혀서 이 머리 사이사이를 약간 느슨해지게 해줬잖아요.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이거를 열을 줌으로써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주는 거거든요.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켜서 일단은 눌러주는데, 눌러주면서 이 손가락을 이용해줘야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집게발처럼 머리를 잡아주면서 말려주면 요 뽕이 조금 더 살아요.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여기 뽕이 좀 살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뽕을 띄워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약간 가르마 자체를 고정을 해줬으면 이제 여기서 이 머리에 약간 전체적으로 볼륨을 줄 건데 이 앞에 방향도 같이 잡아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축축 처지잖아요. 근데 이게 예쁘려면 이 뒤로 넘어가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뻐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말려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만 해줘도 곱슬이신 분들은 지금 저처럼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륨이 조금 살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머리카락과 어우러지게 전체적인 요 뿌리 볼륨을 살리고 앞머리를 조금 더 이렇게 웨이브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판고데기로 다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먼저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주는 게 중요해요. 먼저 맨 위에부터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조금 요 정도만 타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판고데기로 이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듯이 둥글려주면서 이렇게 넘겨주고 요 상태에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단 볼륨이 한번 들어갔고 약간 빼콤을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줘서 식히는 과정 동안에 이제 이 볼륨이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머리도 이 반대쪽으로 고데기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또 식혀주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는 제가 붙임 머리이기 때문에 뿌리부터 볼륨을 못 줘요. 그래서 약간 보시면 이 여기 부분이 좀 꺼졌잖아요. 이 중간 부분만 좀 동그랗게 띄워줄 거거든요.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식혀주면서 고정을 해줍니다. 약간 요 안쪽 머리가 부스스하게 돼야 나중에 됐을 때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요쪽 머리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볼륨이 확 살아나요. 이 정도로. 그러면 확실히 이쪽이랑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 뚜껑 머리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붙임 머리가 아니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 붙임 머리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뚜껑 볼륨은 이 정도로 냅둬주고 이제 이쪽 볼륨 여기를 이렇게 넘겨주고 식혀주고 그리고 또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머리를 들었을 때 두피의 각도가 90도랑 가까울수록 볼륨이 더 오래 유지가 되고 더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혀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내려주면 이 볼륨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죠? 그리고 한번 빗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이 좀 더 살았으면 하는 부분은 이 판고데기로 그냥 볼륨 이렇게 말아주듯이 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 볼륨을 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앞머리예요, 이제. 근데 앞머리를 하기 전에는 이 귀 뒤로 머리를 다 넘겨주고 하면 조금 편하거든요, 우리 같은 거지조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내가 앞머리 볼륨을 살리고 싶은 만큼 머리를 내려줍니다. 사실 이렇게 안 빗어도 다 내려와요. 근데 이제 이 앞머리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저는 이쪽 머리는 넘겨둘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이런 실핀이나 집게핀 같은 게 있으면 편해요. 근데 저는 실핀으로 그냥 해줄게요. 원래는 실핀도 안 쓰거든요. 이렇게 가르마만 타서 하는데 이 앞머리가 아무래도 풀뱅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모질의 양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머리를 좀 단계를 좀 섹션을 좀 많이 나눠야 되는데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요. 일단 이 전체적인 앞머리에서 이 밑에 머리의 볼륨을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이 정도? 응, 이 정도만 빼고 이 앞머리는 꽂아둡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 앞머리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 가르마에 맞춰서 처음에 나누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돼요. 이렇게 해주고 고데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정말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앞머리를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90도로 들어주고 이 손목을 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살짝 열감을 준 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지금 제 이마와 약간 90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마 쪽이 아니라 이 이마에서 정수리 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나서 이 뿌리 볼륨을 한번 또 반대 두피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당겨주고 이 상태에서 손으로 식혀주면서 열감을 줍니다. 이 나머지 머리는 고데기로 약간 펴주면서 이렇게 내추럴하게 웨이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머리를 또 내려와서 여기서는 또 머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나눠요. 그래서 이 밑에 머리부터 할 건데 이것도 이렇게 찝어주고 이 밑에 머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데기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도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90도를 해줬으면 이 밑에가 아니라 위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내렸을 때 이렇게 볼륨이 아주 잘 살죠. 그리고 또 아까 내렸던 거를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볼륨 한번 잡아주고 식혀주고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하면은 또 잘 안 살거든요, 이 볼륨이.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반대로 해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앞머리가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여신 앞머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 여기 볼품 없는 거 봐라.
여기 또 똑같이 하는데 여기 또두 번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주고 이쪽은 여기서 가지고 와서 고정을 해주고 얘도 보면은 안쪽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방향을 이제 다시 잡아줄 건데 다를 거 없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러면 이 반대 방향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뻗친 부분은 이렇게 이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냅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서 조금 더 끝에를 동그랗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볼륨이 살았으면 이쪽 머리를 볼륨 한번 찝어주고 고정해주고 얘는 이렇게 뒤쪽으로 또 이렇게 뒤쪽으로 넘길 때 고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고데기 머리카락이 고데기의 밑에 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방향이 이렇게 잘 잡혀요. 이렇게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똑같이 띄워주고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볼륨이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찝어주면서 고데기로 볼륨 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고데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번외편 연출 잘하는 법 앞머리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러면 꼽아주고 머리를 살짝 이렇게 내려요. 조금 가닥가닥 이 나머지 머리 넘겨주고 내려서 이렇게 방향을 약간 제가 말했죠? 고데기 말때 머리카락이 무조건 고데기 밑에 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리거든요. 이렇게 말리죠? 여기 또 이렇게 말아주고 이렇게 애교 머리를 좀 빼가지고 얘도 고데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쓱 말아주고 좀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면 더 뭔가 이제 자연스럽고 예쁘게 앞머리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걱정되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냥 머리 이렇게 빼주고 좀 손으로 이렇게 많이 만져주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 이렇게 좀 띄워주는 거를 스타일링을 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앞머리 넘기는 거 완성! 너무 별게 없어서 지금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정말 평소에 하고 다니는 이 앞머리 연출법을 찍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